7강 동물 월드컵. 사실 이런 7강 동물 월드컵 같은 거는 조카 중에 민준이 있잖아요. 민준이 같은 애들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센 동물을 되게 좋아하는데 민준이가 너무 귀여운 게 뭐냐면요. 내가 한번 반달곰 이야기를 해줬어요. 민준아 근데 있잖아 반달곰은 산에 있는데 반달곰 배고프면 가끔 마을로 내려와. 그러면 민준이가 엄청 과몰입해서 듣다가 반달곰 사진 보고 싶대 계속. 그래서 반달곰을 제가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나는 반달곰 사진이 당연히 되게 귀여운 것만 있을 줄 알았거든? 근데 반달곰 검색하니까 이런 엄청 무서운 사진이 뜨는 거예요. 이런 거밖에 안 떠가지고 민준아 반달곰 사진 아직 못 보여주겠어 이러니까 너무 보고 싶다고 했어. 보여줬더니 민준이가 진짜로 기겁을 하면서 너무 무서워하는 거야. 내가 반달곰 검색해서 아무리 순하게 생긴 걸 찾아도 이렇게 개포스 짜는 이런 반달곰밖에 없는 거야. 그때 이후로 반달곰이 민준이한테는 되게 충격으로 다가왔나 봐요. 너무 무서웠던 거지. 해주순모가 알려줬는데 반달곰이 그 이후로 자기는 너무 무서워서 자기 전에도 민준이가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 제발 반달곰이 마을에 내려오지 않게 해주세요. 반달곰이 제 침대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야. 생각보다 너무 현실적이면 애들이 무서워해서 좀 조심해야 돼요. 진짜로 한번 동물 월드컵 해봅시다. 와 이거 민준이랑 하면 진짜 재밌을 텐데. Let's go! 시작! 이거 어떻게 이겨? 아니 잠깐만 이거 어떻게 이기냐고? 누가 봐도 말레이곰은 미쳤잖아. 이거는 약간 애 상태가 약간 동물 종류를 떠나서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왜 그 진짜 끝판왕 중에 약간 광기 있는 그런 보스 닮았잖아. 말레이곰 이거 어떻게 이기냐고. 아 이거 진짜 민준이랑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표범은 누가 봐도 표범! 이쁘리 표범! 이런 느낌인데 말레이곰은 좀 아 너무 무서운데요? 이거는 좀 심각한데? 오로치마루가 빙이 됐나봐. 이거는 여러분들 다들 동감하시죠? 무조건 말레이곰인 걸로. 마탱이가 너무 같잖아. 일반적인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곰의 모습이 아니잖아. 말레이곰 렛츠 고! 기린데 흰코뿔소. 뭐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흰코뿔소가 훨씬 셀 것 같긴 하거든요. 기린은 키만 컸지 코뿔소의 저 코에 뿔에 이길 순 없어. 렛츠 고 흰코뿔소! 가비알 앤 킹코브라. 일단 저는 이거는 킹코브라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가비알은 물 밖에 나오면은 찐따잖아. 안 그래? 아닌가? 코브라 도. 어 오케이. 코브라가 독이 있으니까 코브라로 가자. 오케이. 피지컬만 봐서는 닥치고 코디악 베어가 이기지. 근데 침팬지가 되게 강렬하게 나왔어. 뭔가 수를 써서라도 이길 수 있게 나왔거든? 코디악 베어는 못 이기지. 지가 아무리 이빨을 드러내고 있어도. 코디악 베어 가자! 가자 코디악 베어. 와 이건 진짜 배구빠 큰 것 봐. 맨드릴 개코 원숭이 vs 인도 코뿔소. 그냥 코뿔소랑 다른가? 인도 코뿔소랑 그냥 코뿔소랑 달라요? 맨드릴 개코 원숭이는 일단 이름이 되게 개쎄 보이지 않나요? 맨드릴 개코 원숭이. 근데 인도 코뿔소는 뭔가 되게 평화로울 것 같고 무건수행 막 이런 거 할 것 같고 맨드릴 개코 원숭이로 가자. 왜냐면은 이름이 되게 강렬하잖아요? 호저 아니고 호저네? 호저랑 바다악어. 여러분들 이 호저가 가시의 힘이 엄청나대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바다악어가 그냥 씹어 먹어버리면은 이거는 답이 없지. 아! 호저 이름이 산미치광이라고? 산미치광이. 바다악어보다는 산미치광이가 이름도 더 세 보이긴 한다. 악어는 살벌하긴 한데 약간 재미를 위해서 한번 산미치광이 가보자. 산미치광이가 이길까 말레이곰을.
오케이. 산미치광이 호절. 렛츠고. 블랙맘바! 맘바. 닭치고 블랙맘바 아닙니까? 아니면 검정카이만? 검정카이만 이름부터 약간 노간지. 블랙맘바? 이름부터 딱 듣자마자. 블랙맘바? 맘맘맘맘바? 개쎄 보이잖아. 가면 올빼미 vs 안데스콘도루. 잠깐만, 안데스콘도루는 또 뭐야? 안데스콘도루. 오, 개 무섭게 생겼는데? 와, 이거는 새 공포증 있는 사람한테는 진짜 죽음의 새다. 근데 안데스콘도르가 왜? 약간 센 새인가? 가면 올빼미가 훨씬 셀 것 같아. 자이언트 멧돼지, 그리고 남방 코끼리. 자이언트 멧돼지는 일단 이름부터가 자이언트잖아. 진짜 개쎄 보이잖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멧돼지 성대모사 한 거 알죠? 촌박! 이거. 몰라요? 자면 안 돼. 번개가 와서 우와 하고 도망치는 부분이 제일 재밌어요. 여기만 다시 봐봐요. 자기도 살겠다고 엄청 빠르게 도망치는 부분이 저의 그 길티 플레저입니다. 어쨌든 남방 코끼리 물범. 일단 여러분 자 이거 봐봐요. 자세가 이미 뭐 왕이죠, 왕. 이 펭귄들이 약간 와 쟤 뭐야? 와 졸라 멋있다. 쟤가 걔 지전 세네래. 이런 느낌이라서 약간 남방 코끼리 물범이 좀 더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지 않나. 총각! 자이언트 멧돼지는 이미 인간한테 굴복했잖아요. 자이언트면 뭐해? 사람 옆에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총각! 하면서 그 번개에 호다닥 간지나지 않게 너무 멋있지 않게 도망쳤기 때문에 펭귄들이 울어 보는 남방 코끼리로 가겠습니다. 자, 야생마 vs 아나콘다. 야생마가 아무리 머리를 휘날리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낸다고 해도 아나콘다가 한번 몸을 조이기 시작하면 끝이에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야생마가 발로 차는 게 내장이 파괴될 정도로 엄청나게 센 발차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야생마 빡쳐가지고 그냥 아나콘다 밟으면 죽잖아. 그쵸? 그럼 야생마로 가자. 아나콘다 어떻게 이겨 했는데 난 야생마 선택했어. 빙빙빙 vs 악어버거북. 와 이거는 진짜 박빙인데? 개쎄 보이는 애들 두 마리잖아. 회색늑대도 너무 이빨을 무섭게 드러내고 있고 악어버거북도 장난이 아니야. 근데 내 생각에 이 악어버거북은 일단 거북이잖아. 느려. 자기 이빨이 얼마나 세든 간에 그래봤자 거북이야. 회색늑대가 좀 더 민첩하고 빠르니까 회색 늑대로 갑시다. 북극곰 벌스스 흰머리 독수리. 북극곰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뭘 먹고 있는 거야? 흰머리 독수리는 그냥 미국의 상징. 무섭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북극곰은 사람을 찢잖아. 그쵸? 사람 찢는 북극곰으로 갑시다. 북극곰. 코모도 왕도마뱀 벌스스 검독수리. 야 여러분 이거 진짜 코모도 왕도마뱀은 못 이겨요. 꼬리로 이렇게 공격하는 거 봤어요? 나는 이거 옛날에 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제발 코모도 왕도마뱀이 마을에 내려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도 있다니까. 코모도 왕도마뱀 진짜 빠르고요. 포켓몬처럼 꼬리로 팍 쳐가지고 기절시킨 다음에 물어. 물고 나면은 독이 순식간에 몸에 퍼져서 상대 동물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이렇게 굳는데요. 그때 그냥 삼켜서 먹는데. 다큐멘터리 보다가 봤는데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궁금하신 분들 그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잔인해. 와, 나 이거 못 이겨. 코모도왕도마뱀. The Cougar and Nile Ago. 솔직히 저는 이렇게 털 있는 애들 있죠. 털이 보송보송 나 있는 애들은 누가 봐도 조금 약간 모해화를 하자면은 귀엽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일 악어 얘네들 봐봐. 귀엽습니까? 약간 보자마자 그냥 소름 쫙 끼치지 않아요? 이거는 나는 나일 악어 같아. 쿠거는 너무 귀엽게 생겼어. No! 아우! 아 나 장수도롱뇽 보고 나 진짜 깜짝 놀랐네. 뭐야? 이런 동물이 있었어? 장수도롱뇽? 장수도롱뇽은 그러면 센 뭐 공격성이 얼마 정도인데? 장수하면 안 될 것 같은 비주얼인데 진짜? 수상 아니야? 그냥 장수하는 것만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얘는 뭐 센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 장수도롱뇽은 너무 우엑스발이에요. 라텔 vs 자이언트 일런드.
이거는 그냥 닥치고 라텍이지. 누가 봐도 얘가 훨씬 성질이 개더럽게 생겼잖아요. 지 이름이 자이언트면 뭐해. 이 뿔은 자기가 고개 숙이지 못하면 쓰지도 못한 뿔이잖아. 일단 얘가 진짜 누가 봐도 문대욕 느낌 아닙니까? 누가 봐도 성질 개드럽게 생겼고 진짜 세게 생겼잖아. 굽 달린 애들 있죠? 쟤네들은 아무리 그래봤자 니들은 초식동물이야. 뭐 라텔 렛츠고. 가면 올빼미 대 라텔. 외모만 봐서는 라텔이 훨씬 셀 것 같거든요? 잠깐만, 라텔이 그거야? 아, 벌꺼로설이네. 아, 얘네 못 이겨, 여러분. 진짜 성질이 얼마나 들어오면요. 외국에도 밈이 있어요. Honey Badger, they don't care. Honey Badger, don't give a shit. 뭐 이런 밈이 있어. Honey Badger가 말벌집을 말벌한테 쏘이면서 그냥 다 막 아작내는 그런 애들이 Honey Badger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길 건데, 이거를. 이미 전쟁을 끝내고 이 화살을 엄청 맞았는데도 전혀 아무렇지 않은 이 표정 보입니까? 이거 어떻게 이겨, 이거. 심지어 얘네는 약간 새끼 때도 안 귀여운 거 알아요? 누가, 아니 1등 이미 암묵적으로 정해진 거 아니냐고요? 아니야. 아, 혹시 몰라. 말레이 곰보다 더 센 게 나올지도 모른다고. 벌꿀오소리로 갑시다. 코모도 왕도마뱀과 흰 코뿔소. 와, 이거 박빙이다. 코뿔소만큼 센 동물은 사실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코모도 왕도마뱀이 나타났어. 아, 얘는 독이 있어. 일단 코뿔소는 독이 없어요, 여러분. 자, 이제 회색늑대 벌스스 나일강의 악어. 일단은 회색늑대가 더 기계가 좋아 보이잖아. 나일강의 악어는 뭐 음침해 보이는데 회색늑대는 싸울 준비가 딱 돼 있잖아. 그리고 제가 약간 늑대를 좋아해요. 늑대가 자. 블랙맘바 대 야생마. 아, 이건 뭐 블랙맘바죠. 맘바맘바맘바. 이거 약간 파충류 대 파충류 싸움 아니야? 산미치광이 대 킹코브라. 산미치광이 이름부터가 너무 세기 때문에 호저로 산미치광이 갑시다. 자, 남방코끼리 물범 대 야크 나왔어요. 사실 아까 야크는 장수 도롱뇽이 너무 보기 싫어서 그냥 선택을 했거든요. 남방코끼리로 갈게요. 악어 진짜. 와, 이거 진짜 개박빙인데?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블리치, 원피스, 센놈 뒤에 더 센놈, 센놈 뒤에 더 미친놈, 약간 이렇게 계속 너무 센놈들만 나오는 그런 만화에서 마지막 킹 보스와 그리고 그 보스의 옛날 친구였는데 약간 마탱이가 가버린 그리고 마탱이가 가고 약간 악의 세상에 물들어버린 그런 캐릭터의 싸움인 것 같아. 벌써 서사 하나가 뚝딱이야. 헛다헛다나 블리치 원피스 중에 제일 센 놈들인데 이 둘이 만났어? 이제 갑자기 과거로 리와인드 회상을 해. 둘이 옛날에는 고만고만했어. 그리고 절친이었고. 근데 말레이 곰은 악의 세상에 발을 들여버린 거야. 아, 말레이 곰이 주인공이라고? 아, 이거 너무 센데? 눈이 맛이 갔는데? 눈동자가 왜 이렇게. 누가 봐도 미쳤잖아. 말레이 곰이 이길 것 같아. 북극곰 대 맨드릴 개코 원숭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북극곰이 사람을 찢지만 맨드릴 개코 원숭이는 머리를 잘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맨드릴 개코 원숭이로 갈게요. 허니뱃죠. 벌꿀오소리와 남방코끼리. 무조건 벌꿀오소리죠? 회색늑대 말레이 곰. 아, 말레이 곰 다른 사진도 보고 싶다고요? 말레이 곰. 아, 뭐야? 아, 님들 여러분 뭐야? 말레이 곰의 실체가 진짜 미치. 우와,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 근데 그것보다 말레이 곰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곰이래요. 와, 나 배신당한 것 같아.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작은 곰. 너무 얇게 보여. 와, 진짜 개배신감 드는데? 아니, 뭐야, 말레이 곰. 나는 말레이 곰이 진짜로 엄청 센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코모도 왕도마뱀. 예. 호저 대 블랙맘바. 이거는 약간, 산미치광이와 블랙맘바. 산미치광이일 것 같아. 벌꾸로소리와 호저. 와, 산미치광이와 벌꾸로소리의 만남? 이거 쉽지 않다? 잠깐만. 산미치광이. 아, 여러분, 산미치광이는 생각보다 약하네. 벌꾸로소리한테 안 돼, 내가 보기에는. 벌꾸로소리, 렛츠고. 아니, 근데 말레,
말레이곰 진짜 이거 너무 사기다. 이거 너무 허밍 매물이다 진짜로. 개쎄 보이는 사진을 해놓고 사실은 되게 HP 엄청 낮은 애잖아. 피지컬 진짜 조밥이잖아요. 이거 뭐야 말레이곰 진짜 개쎄망? 아 뭐야 진짜 생긴 것도 진짜 형편없게 생겼잖아. 아니 이건 무조건 그냥 코모도 도마뱀이지. 아니 그럴 줄 알았으면 아까 코디아 곰 선택했지. 와 진짜 벌크로 소리가 코모도 왕도마뱀. 자 잠깐만요. 여기서는 이제 약간 현실적으로 가서 벌꾸로 소리는 독이 있나 없나 봐야 돼. 독이 있습니까? 아! 여러분 답 나왔다. 벌꾸로 소리는 일단 독에 대한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대. 독 해독 능력이 좋대. 이거 게임 끝났네. 왠 줄 알아? 코모도 왕도마뱀? 그래봤자 꼬리로 엄청 세게 치는 거라 물어가지고 독으로 이렇게 마비시키는 거 이게 얘의 주특기거든요? 근데 벌꾸로 소리는 독에 대한 내성이 있대. 얘 못 이겨. 벌꾸로 소리 승리! 말레이곰이 너무 아쉽게도 탈락했어요. 이거 한번 결과를 봐야겠다. 결과 너무 궁금하다. 랭킹 한번 봐봅시다. 랭킹. 어머 아니 잠깐만 왜 아프리카 코끼리가 왜 있어? 시베리아 호랑이도 우리 갈 때 안 나왔어. 마운틴 고릴라도 안 나왔고 파마도 안 나왔어. 아니 벌꾸로 소리가 여기 없다고? 아 너무 실망인데? 말레이곰도 없어 심지어. 아 너무 아쉽다. 아 예,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동물 월드컵은 마무리를 했습니다.